물수능이라 불리던 수능이 올해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들 가채점을 했을 텐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시대학별 고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수능 문제지를 다시 든 학생들이 답안을 맞추며 자신의 예상 점수를 적어냅니다. 첫 과목인 국어부터 기출문제보다 지문이 길어 당황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과목도 모의평가 때보다 까다로운 문항이 많아 원점수는 많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문 자체도 길고 다른 비문학 소재뿐만 아니라 문학 소재 같은 경우도 비문학 소재처럼 긴 글이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국어는 6급형이랑 똑같이 어렵게 나온 것 같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약간 6월고에 비해서 문과과는 좀 어렵게 나온 것 같고 평소보다 점수가 낮다는 판단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대학별 고사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을 받아보니까 뭔가 다들 어려워도 재수생은 잘 치고 살짝 현역이 더 박살난 느낌이라서 정시보단 수시 쪽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원점수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환산했을 때 과목별 유불리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나영, 과학 탐구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문계열은 국어와 그리고 수학 영역이 자연계열은 국어와 과학 탐구 영역이 아마 상위권 진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과목별 난도가 높아지면서 상위권 차이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7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